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돌돌콩입니다. 오늘 진짜 오랜만에 한국말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영어 공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어 공부에 관한 질문이나 고민들을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DM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하면서 오늘 시작을 해볼까 봐요. 안녕하세요. 항상 유튜브로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전 LA에 사는 사람인데요. 여기에 산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영어가 문제예요. 전 성인이 되어서 이민을 온 지라 영어 배울 기회가 없어서 그냥 일하면서 배운 게 다인데, 님 영어 하시는 거 보고는 너무 부러워서 이렇게 메시지 보냅니다. 혹시 처음 배우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흔한 질문인지라 오히려 죄송한데, 영어로 자괴감이 오네요, 요즘엔. 미리 감사드립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네. 저도 진짜 많은 영상에서 나누기도 했지만, 영어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자괴감이라는 게 뭔지 너무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3회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리딩, 리스닝, 스피킹을 위해서 제가 어떤 것들을 해왔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나누는 영상을 이제 촬영을 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영어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네 영어도 완벽하지 않은 주제에 뭐 그걸 꿀팁이랍시고 나누고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사실은 할 말이 없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영어 공부를 재미있게 꾸준히 하려면 나한테 맞는 영어 공부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영어 공부 방법들을 살펴보고 또 시도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나한테 잘 맞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길을 찾아가는 것 같은데, 그 수많은 영어 공부 방법 중에 쟤는 이렇게 한다더라 라고 기억해 주시고,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고, 제가 소개하는 방법들이 당연히 유일한 방법도 아니고 절대적인 방법도 아닙니다. 저도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마음 맞는 분들 계시다면 같이 해요! 라는 취지의 영상으로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영어 리딩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원서 읽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떻게 하면 원서에 거부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 그거를 약간을 해결하고 편안하게 원서를 접하실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처럼 한국에서 초, 중, 고, 정규 영어 교육을 받고 잘하신 분이라면은 사실 가장 진입장벽이 낮은 게 리딩이에요. 다른 뭐 스피킹이나 라이팅에 비해서.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지만, 제가 수능을 준비를 하고 보던 시기에는 리딩이 거의 주였어요. 뭐 리스닝이 약간 있기는 했지만. 그래서 가장 편하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리딩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독해 능력이라는 게 사실은 어느 정도 딱 좋아지고 나면 거기에서부터 스텝업을 하기가 힘들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읽고 이해를 할수 있기 때문에 내 독해 능력이 부족하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데까지 저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저도 영어로 리딩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부끄럽지만 뭐 리딩은 되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학교에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정말 가장 많이 했던 게 리딩이었고, 뭐 그다음에 그 외에도 생활 속에서 하는 리딩들도 있잖아요. 전기세도 내야 되고 세금 신고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읽는 서류가 있으니까 리딩은 크게 문제가 없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점을 발견을 했냐면, 소설 같은 문학 작품을 제가 원서로 못 읽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어느 날. 근데 그걸 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시간이 지나고 내 영어가 조금 더 나아지면 그때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날이 오겠지. 조금 기다리자라는 생각으로 계속 미뤘던 것 같아요, 그 숙제를 하는 거를.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주위에 저보다 미국에 온지 훨씬 오래되신 분들, 특히 성인이 되어서 저처럼 미국에 오셔서 20년, 30년을 미국에서 사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께서 소설 같은 문학 작품은 아직도 영어로 읽는 게 어려워라고 하시면서 번역본을 구해서 읽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뭐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주위에 많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아, 원서 읽기. 특히 문학작품을 원서로 읽는 걸 어려워하는 거는 비단 나뿐만이 아니구나. 약간 안도했고. 하지만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구나.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구나. 그래야 나아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노력을 해서 좋아지는 문제라면 빨리 그 노력을 하기 시작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빨리 시작할수록 빨리 할수 있게 될 테니까요. 소설이 왜 이렇게 읽기가 어려울까? 영어로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 일단 소설은 묘사가 많잖아요. 인물 묘사, 장소 묘사, 심리 묘사, 풍경 묘사, 막 여러 가지 묘사들이 있는데 작가분들이 아주 참신한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그 묘사들을 해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단어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보고서는 이해가 안 되고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 이거 힘들겠다 싶어서 이제 접게 되고 마음이 딱 문이 닫히는 그런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소설이라는 건 이야기의 흐름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멘탈을 잡아서 막 끌고 가면서 읽어요. 근데 앞에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당연히 뒤에 내용도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독서의 재미가 약간 떨어진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이렇게 읽느니 차라리 번역본으로 읽는 게 낫겠다 싶어서 결국은 번역본으로 회귀를 하는 그런 결과가 생기 더라고요.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그래, 그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 그래도 좀 차일피일 미루다가 사는 게 바쁘니까 차일피일 미루다가 2020년도가 되면서 제가 새해 다짐으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과 나눈 게 있는데 그 영상에서 여러분들 새해에는 저 같은 경우는 소설을 영어로 조금 매일 읽어보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모닝 루틴에 소설을 한쪽에서 두쪽 매일 읽겠다는 루틴을 추가를 해볼까 해요. 그첫 번째, 첫 타자로, 첫 주자로 존 그린의 소설 Turtles on the Way Down이라는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봤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모닝 루틴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어 소설을 읽는 거를 모닝 루틴 안에 집어넣어서 좀 꾸준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모닝 루틴은 제가 매일 하는 거니까요. 거기에 일부로 만들면은 조금 더 규칙적으로 할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많이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에 뭐 한두 장도 괜찮으니까 한번 꾸준히 읽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요. 제 모닝 루틴에는 사실 리딩 파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냥 읽고 싶은 책을 그게 국문서든 번역서든 뭐 제가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형태로 편하게, 마음 편하게 읽었고요. 영어 공부를 하는 파트가 있는데 그 영어 공부를 하는 동안에 하는 독서 같은 경우에는 꼭 소설을 구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읽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1월 달에 시작을 했고요. 뭐 하루에 두 쪽, 세 쪽밖에 못 읽은 날들도 있고 또 약간 그거보다 많이 읽은 날들도 있는데 사실은 하루에 10분 정도 독서를 해서 다독을 하기는 힘들죠.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었냐면 그래, 아침에 독서를 해서 약간의 모멘텀을 얻겠다, 내가. 그 모멘텀이 한번 붙으면 뭐 퇴근 후에나 아니면 주말에 내가 시간이 있을 때 조금 더 읽을 수 있겠지. 조금 작게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게 2020년 1월이었으니까 오늘이 8월 28일이니까 딱꽉 채워서 8개월이 지금 지났거든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생각보다 많은 책의 소설을 읽을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요 책을 다 읽은 결과, 지금은 거부감 없이 펼쳐서 편안하게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딱 8개월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근데 막 열심히 안 했어요, 사실은. 그냥 아침에 그냥 뭐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습관처럼 그냥 아침에 조금씩 읽고 재미있는 책을 집은 경우에는 주말에 조금 더 읽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본인이 원서를 아직까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 원서로 완독한 책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원서 입문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예전에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가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내가 뭐 인터넷 기사 정도는 영어로 읽을 수 있어, 혹은 내 전공 지식 아니면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어느 정도의 작문 독해는 내가 할수 있어라고 하시는 분이시라면 사실 소설을 읽을 영어 실력도 준비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울렁증입니다, 여러분. 소설 제 얘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울렁증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실 때는 아주 쉽게 시작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준비됐어요. 자, 이제 다 좋은데 무슨 책을 읽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단계별로 읽었던 책들을 한 권 한 권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자, 그 1월 달 새해 다짐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요 책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라고 소개를 해드렸던 책은 존 그린의 Turtles All the Way Down 이라는 책입니다. 청소년 소설이에요. 그런데 제가 존 그린이라는 작가를 굉장히 좋아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어른들이 읽어도 손색이 없는 소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읽었을 때 느껴지는 여운도 있고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고요. 존 그린이라는 작가가 문장을 굉장히 깔끔하게 씁니다. 그래서 영어로 읽으셔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읽으실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톡톡 튀고 참신한 표현들이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등장할 때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 플롯 자체도 굉장히 복잡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쉽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Turtles All the Way Down 같은 경우는 존 그린의 최근작인데 그 전에 나온 소설들 뭐 Looking for Alaska라든지 Paper Town 그리고 Abundance of Catherine 같은 소설들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원서 입문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해드립니다. 존 그린이라는 작가를 제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미국에 와서 사실 아주 멀리서이긴 하지만 실제로 가서 만난 적도 있습니다. 자랑입니다, 여러분. 빨리 다음 소설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나오는 작품은 논픽션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 책도 읽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존 그린의 Turtles All the Way Down을 읽고 나서 그 다음으로 읽은 책은 로빈 슈나이더의 The Beginning of Everything 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청소년 문학이고요. 굉장히 페이지가 잘 넘어갑니다. 문장이 쉽고 간결해서 읽기가 너무너무 좋았던 소설이고 내용 자체는 약간 아쉬웠던 부분이 개인적으로 없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재미있게 읽었던 그런 책이네요. 아주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에즈라라는 소년 몇 살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고등학생 소년이 주인공인 책이고요. 소위 말하는 골든보이입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테니스부 주장이고 근데 요 에즈라라는 소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다치게 돼요. 그래서 테니스도 그만두게 되고 많이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바뀌는 거죠. 그러다가 캐시디라는 여자아이를 만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고 또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 소년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그리고 그 사건들의 의미를 16살의 소년은 어떻게 해석해 나가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청소년 문학들을 좀 지분거렸어요. 책을 좀 읽어보기도 하고 저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근데 완독을 한 책은 없었고 그래서 그 책들의 제목은 따로 소개는 하지 않을게요. 오늘은 굳이 알려달라고 하신다면 제가 나눌 수는 있는데 길어질 것 같아서 그 책들 제목들은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그 뒤에 바로 완독을 했던 책은 The Hate U Give 라는 책입니다. 그 책은 또 좀 재밌었던 게 주인공이 16살짜리 소년인데 African American 소녀입니다. 그래서 그 대화책 African American English 그 특유의 매력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책을 읽고 나서 조금 있다가 미국에서 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 비슷한 아주 비슷한 사건이 그 책에도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절한 독서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책이 같은 제목으로 영화로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두 씨랑 같이 만두 씨가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두 씨랑 같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책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읽은 책은 러리 갓립의 Maybe You Should Talk to Someone. 제가 진짜 너무 사랑하는 책이고 사실 이 책은 소설은 아니고 에세이예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끼어서 같이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 러리 갓립이라는 작가분이 심리 상담가세요. 그래서 심리 상담을 했던 환자의 이야기들을 쭉 펼쳐나가고 본인이 심리 상담을 받은 이야기도 이렇게 쭉 이렇게 펼쳐내시는데 이분이 근데 심리 상담가가 되시기 전에
영화, 그 다음에 TV 드라마 이쪽에서 오래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를 끌어가시는 방법이랄지, 아니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드러내는 부분, 아니면 챕터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그 방법 같은 게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리딩 루틴을 할 때 보려고 이 책을 샀는데 이 책은 굉장히 소설을 읽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아가지고 이제 영어 공부를 하는 루틴에 끼워서 읽게 되었던 책이에요. 정말 너무나 재밌게 읽었고 한국에서도 번역본으로 나와 있거든요. 마음을 치유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나와 있던데 근데 이 책 특유의 그 재기발랄함, 막 톡톡 튀는 유머, 아주 막 생기 있는 그런 문장들이 약간 그 제목에서 안 느껴져서 약간 아쉬웠던 부분이 지금 개인적으로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위로할 때 그 온도, 따뜻하지만 또 과하지 않은 그 온도를 너무나 기가 막히게 전해주는 그런 책이어서 너무 재밌게 봤고 이 책을 다 읽은 후에 한참 동안이 러리갈립 작가님 덕질을 했었던 테드톡도 찾아보고 팟캐스트도 찾아듣고 칼럼도 찾아보고 이러면서 한참 덕질을 했었습니다. 꼭 다음 책을 빨리 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작가님입니다. 자, 이 책을 읽고 나서는 기분이 좀 좋았어요. 왜냐면 청소년 문학 딱지를 뗐다라는 생각. 뭐 이 책은 사실 뭐 청소년 문학으로 분류되는 책은 아니고 일반 에세이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자신감이 딱 붙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소설이 아니고 에세이다 보니까 약간 반칙을 한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어른 에세이를 한번 읽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책이 The Rosie Project 라는 책입니다. 빌 게이츠가 게이츠 노트에 소개를 해서 더 유명해진 책이기도 한데요. 빌 게이츠의 아내 멜린다 게이츠가 이 책을 보고 그렇게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그래 나도 한번 읽어볼까? 라고 저녁에 시작을 했다가 너무 재밌어서 새벽까지 읽으셨다라는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러브스토리예요, 여러분. 그 러브스토리인데 굉장히 똑똑한 유전학자의 러브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캐릭터가 독특하고요. 이야기 자체도 재밌어서 이렇게 술술 읽혔던 책이에요. 한두 장 이렇게 매일 읽다가 한 80%는 하루에 제가 주말에 일요일날 날을 딱 잡고 그냥 쭉 읽었던 재미있게 읽었던 책입니다.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게 만들어진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본 듯한 느낌이 들었던 소설. 그래서 이 책을 완독을 했고요.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드디어 어른 소설을 한 권을 완독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책을 뭘 읽을까? 약간 어려운 책, 묘사가 가득한 책을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책을 읽어야 되겠다. Where the Crawdads Sing. 정말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읽고 싶었던 책인데 사실은 원서로 읽으려고 미루고 왔던 책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아마존에서 주문을 했고요. 표지도 저는 사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기대감을 막 정말 한껏 가지고 책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영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앞에. 이게 그러니까 영어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이게 그 이야기의 배경이 노스캐롤라이나예요. 그래서 그 서던 남부 지방의 그 다이얼렉트라고 해야 되나? 액센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너무 심한 거예요, 읽는데. 그래서 이렇게 활자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대화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Everything cost something and for the money ya gotta keep the house up stove wood selected and wash the laundry 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소리 내서 읽으면 좀 나은데 이렇게 활자로 눈으로 읽었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라는 생각 때문에 약간 속도가 안 붙는 거예요, 앞에가. 그래서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읽고 있으면 맘두씨가 와서 슬쩍 보고는 그거 쉽지 않겠는데? 이러고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70페이지 정도가 넘어가고 나니까 소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려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재밌는 거예요. 사람의 언어가 이렇게까지 풍경을 그려낼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의 아름다운 묘사들, 그러면서도 약간의 그 미스터리, 살인 사건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미스터리, 법정 공방들, 그 안에 약간 녹아있는 러브스토리들 같은 것들로 너무나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책입니다. 500만 권이 팔렸다고요? 5 million copies sold 라고 되어 있네요. 이 책을 읽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한국에 계신 엄마한테 번역본을 보내드렸어요. 근데 엄마가 한 70페이지 정도를 읽으시고는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책이 너무 재밌다, 엄마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 그래서 뭐냐라고 여쭤봤더니 이 소설을 원문 그대로 원서로 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영어 공부 좀 열심히 할 걸이라고 후회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책이 김선영 선생님이 번역을 하셔서 아마 번역의 질도 되게 좋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문이 굉장히 너무나 아름답고 잘 쓰여져서 읽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이 책을 원서로 읽은 것만으로도 지금까지 영어 공부를 해온 가치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던. 너무 극찬을 하나요? 근데 제가 정말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어서 강추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딱다 읽고 나니까 일단 이 책의 여운에서 한참 동안 못 빠져나오긴 했는데 이제 정신을 가다듬고 다음 책을 뭐 읽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그래 이번에는 작정하고 긴 책을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책으로 골랐던 게 민진리 에파친코라는 소설입니다. 이 역시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들었던 책이고요. 제가 사둔 지는 좀 오래됐는데 이 두께의 압박에 쉽사리 시작을 하고 있지 못했던 책이에요. 민진리라는 작가분은 7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대요. 그래서 원작은 영어로 쓰여져 있고 번역본이 한국에서도 나와 있어요. 근데 번역본 같은 경우는 두 권으로 쪼개져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책이 꽤 두껍고 텍스트가 꽤 빡빡해요, 안에. 그래서 부담스럽더라고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근데 시작을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읽었어요. 문제는 막 읽었는데도 아직 4분의 1도 못 읽은 거예요. 그래서 또막 읽었어요. 근데 아직 반도 못 읽은 거예요. 그게 이게 한 48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소설이. 뒤에 뭐 이런 거 빼고. 그래서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끝부분에 가서 한 25% 정도가 남았을 때는 조금 힘에 부치더라고요. 아, 그만 읽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이 책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을 해서 한 1980년도에 이르기까지 한 가족의 역사를 4세대에 걸쳐서 쭉 서술하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인물들도 제가 스포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 이야기의 포커스가 계속 옮겨가니까 약간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뒷부분에.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에 그 드라이스톰이 오고 나서 저희 집이 사흘간 정전이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이파이가 안 들어오니까 인터넷도 안 되고 노트북을 충전을 못 하니까 컴퓨터도 못 하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 요리하는 스토브도 다 전기여가지고 요리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나와 빵을 먹으면서 그래, 이걸 다 읽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굳게 먹고 끝까지 완독을 했던 책입니다. 이 책을 딱다 읽고 나니까 그래, 이제는 어떤 책이든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이 확 붙었어요. 그래서 아, 이 프로젝트를 이제는 끝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좀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어야 되겠다. 뭐 이것도 다 읽고 싶어서 읽은 책들이긴 하지만 뭐 길이라든지 뭐 어떤 책의 종류에 관계없이 내가 읽고 싶었던 책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읽고 있는 책은 The Vanishing Half라는 책입니다. 앞에 조금 읽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거부감이 있는 편인데, 원서 소설이라는 큰 숙제를 해결한 것 같아서 그 성취감은 있고요. 요거는 조금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거부감 혹은 그 원서에 관한 두려움을 조금씩 조금씩 없애가기 위해서 조그맣게 작은 목표로 시작을 하시되 꾸준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처럼 영어를 못했던 사람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했으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이건 진심이고요.
본인만의 리딩 공부 팁, 나는 이거 하고 있다, 해보니까 참 좋더라 싶은 공부 팁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를 비롯해서 영어 공부에 관심이 많으신 많은 이웃님들께 도움이 된답니다. 여러분 좋은 거 같이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리스닝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리스닝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나누고, 제가 자주 듣는 컨텐츠들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에피소드가 될 것 같아요. 그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